자리도 여기 여기까지 와 있어 이거. 여러분 추석들 다 잘 지냈습니까? 아, 추석 민심을 종합해 보면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우리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런 국민의 분노를 확인한 이상 우리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세월호 문제를 이제는 그만 매듭을 짓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협상을 두 번이나 성사시켰던 양당의 원내대표께 말씀드립니다. 두 분이 모든 재량권을 가지고 마지막 협상을 이번 주말까지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당의 의원총회는 이 합의를 무조건 추인해서 국회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3자 개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합의의 전통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충격과 슬픔과 분노의 여야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과를 하셨고 국가 대개조를 통해서 확실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국가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유가족 여러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믿읍시다. 우리 새누리당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당의 명예를 걸고 나서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 13일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 노력은 계속하되 민생경제법안은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제의를 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국회 파행이 더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피해만 더 커져가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말까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가 안 되면은 새로운 협상을 노력은 계속하되 다음 주부터 민생경제 법안의 분리 처리에 꼭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이 거부될 경우 존경하는 정의와 국회의장께 말씀드립니다. 민생을 위한 국회 활동이 더 이상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야 합의하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의장님께서 직권 상정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언론이나 국민들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은 양당의 원내대표에게 많은 기대와 함께 협상을 빨리 타결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마지막 합의한 2차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2차 합의안에 대한 거부인지 안 그러면 유보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들이나 또는 의원 여러분들이나 또는 저 자신이 지금 혼돈을 느끼고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보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협상 책임자인 제 자신이 지금 판단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야당의 일부 강한 목소리는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오라 합니다.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오라. 유가족들과 이 유가족들 두 가지 이제 두 유가족 계신데요. 하나는 단원고 유가족, 하나는 일반 유가족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단원고 유가족들의 입장은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 만났습니다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달라는 그게 마지막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 하는 것이 마지막 3차 우리 당 주호영 정책위원장님과 유가족 그 대표와의 마지막 그 논의에서 그 발행됐던 요원이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우선 공식적인 야당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이 상황 그리고 과연 이제 다시 이제 만나서 얘기한다는 것은 3차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3차 합의를 전제로 하는 얘기가 될 것인데 3차 합의가 만약 거부된다면 3차 합의가 야당 의총에서 추인된다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야당 대변인 어제 그제 이 논평을 보면은 여야 원내 대표끼리 만나라 이겁니다. 또 국민들 그렇게 주문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내 대표라는 것은 의원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전권을 가지고 여야 간에 협상하는 게 원내대표의 권한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차 회담을 전제로 할 때 그런 전권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회담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이 야당이 먼저 공식적인 입장을 빨리 밝혀야 됩니다. 이걸 뭐 2차 합의안을 거부한다든가 또는 보류한다든가 아니면 승인한다든가 이 입장을 확실히 야당이 먼저 의총을 열어서 확실히 입장을 정해주셔야 그 전제하에서 우리 당 입장을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대단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역시 협상이고 대화고 타협이고 양보이기 때문에 모든 걸 뒤로 한 채 저는 오늘 오후에 박영선 대표를 만날 것이고 또 주말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또 타결책이 있는가 고심하고 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안 자체는 명백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정기국회 문제인데 지금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감이라든가 또는 그 예산심의 같은 후반기 국회의 의사일정이 전혀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공식 입장은 세월호 특별법이 전제되지 않은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법은 76조 2항과 3항에 이미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법은 국회의장에게 막강한 권능과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개 법안은 여야 간에 이미 다 관련 상임위의 합의,
법사위 합의를 끝나서 단지 본회의 계류 중인 것뿐입니다. 이 법안들은 국회 선진화법에 적용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여야 간의 의견이 이렇게 충돌될 때는 보통 국회 의사 관련 부서에서 유권 해석을 내려줍니다. 저희들 서너 차례 확인한 바 있고 이 문제는 의장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의 원만한 협의를 전제로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원하는 그린 입장에서 이 문제를 여야 간의 합의와 협의를 해오라 주장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의장의 판단에 저희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합의된 사항만이라도 국민을 생각한다면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이 문제는 세월호와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서 김문성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민생경제 살리라는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은 민생과 관련 없는 법안이라 하거나 또는 가짜 민생 법안이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로 유감스러운 말씀이고 이미 합의한 것들은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 국민을 보고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의 당연한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용기 이 시대에 우리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용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누구도 정치인은 이제 정직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외면하면 결코 정치인은 존립할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소신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박영선 원내대표와 만나긴 하겠습니다만 우선 그 전제가 야당한 그 사이에 야당 입장을 전제로 확실하게 해주셔야 여야 원내대표 간의 대화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고 동시에 국회의장은 이 국회 파행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법률이 상정한 대로 국회의장의 권능을 발휘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대화의 양보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주말까지 열심히 또 접촉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체 휴일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대기업과 관공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체 휴일제 적용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 하루의 차이가 하루가 아니라 심리적으로는 매우 큰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미 여야가 공이 합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법 제정으로 전체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런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기업의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노동의 생산성이나 우리 근로자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 옳은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추석 저도 민심 하나 전하겠습니다. 정말 국회를 보고 해산하라 또 무의도식만 한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도 많았습니다만 대부분의 요구는 크지 않았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제발 국회의원의 본연의 일을 좀 잘해달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또 추석 이후에 워낙에 국회 파행이 장기 표류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도 부끄러워서 실제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오늘로서 132일째 국회가 본회의에서 단 한 건의 입법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식물국회가 지금 연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 16대 국회 이후에 14년 동안에 통틀어서 가장 장기표라고 있는 국회가 지금 19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을 때도 127일 국회가 보류했습니다. 아마 19대 국회에는 이런 오명을 안을 것 같습니다. 국회 파행의 신기록이라는 그런 오명의 흔정사를 이렇게 계속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지금 저희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논란을 이제 끝장내야 됩니다. 야당 의원들한테도 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박영선 위원장께서도 지금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실제 그렇게 한다면 한 20일 내지 30일 걸릴 겁니다. 아마 국회까지 돌아오는데 정말 그런 계획을 적고 국회로 돌아오셔서 우리의 민생 문제를 포함한 현안들을 국회 안에서 꼭 논의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아마 19대 국회가 대한민국을 망친 역사의 죄인으로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얼마 전 이라크 무장 반군단체인 이슬람 국가 IS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희생당한 두 번째로 희생당한 소클로프 가족들이 그 참사 직후에 그 가족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적인 IS의 유일한 무기인 공포로부터 미국이 골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가 희생당한 그 순간에 지켜주지 못한 미국이나 미국 정부를 원망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그 적들의 공포로부터 미국이 더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저는 세월호 유가족들께서 이제 애국심을 발휘해 주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렇게 마비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유가족들의 진정한 뜻도 아닐 것이고 유가족들 이익에 부합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6천억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됐고 또 앞으로 인양을 할 때는 또 몇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2년 가까이 조사활동할 때 5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배상, 보상, 국가가 우선 미리 배상, 보상을 해주고 하는데도 몇천억 원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구상을 얼마 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적인 국가의 재정 손실도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국가 경제는 그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우리 국민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회는 마비돼서 민생 경제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충격과 슬픔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유가족들의 진정한 뜻이고 이익이고 또 희생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 마당에 유가족들께서 소클로프 유가족들이 보여준 진정한 애국심과 용기를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상황을 바꿔줘야 됩니다. 하루빨리 진상이 밝혀지고 더 안전한 국가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배상 보상 문제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유가족들께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도록 해주는 것이 유가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지 이렇게 늪에 빠져가지고 온 국민이 걱정하고 국가 경제는 휘청거리고 이런 상황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 의원들께서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담보해야 할 군인 도리어 국민의 걱정거리가 자꾸 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계급을 초월한 군내 사건 사고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됩니다. 지속적인 병역 문화의 혁신 또 군인 정신의 재확립이 다급해졌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시마다 국방부와 군 수뇌부가 자성하며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은 주요 지휘관부터 기강이 흔들리는 현 상황에서는 군이 주장해온 자발적 개혁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또한 군 사법재판과 관련해서도 군은 보안을 이유로 모든 군 범죄 처리 과정을 독점하면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는 오히려 군 내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감시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조직은 절대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자발적으로 군이 변화할 수 없다면은 당 차원의 건의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군은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습니다. 국민을 안심하게 하고 흔들림 없는 호국을 위한 군의 발전적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최근 부정 혐의로 기소되거나 구속된 당 인사의 당원권 정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헌 제44조 2호에 의하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1항에는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 권유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5일 구속 기소된 조현룡 의원과 박상은 의원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에 의하여 당원권을 정지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송광호 의원과 금품 수수 사건으로 구속된 안준태 부산사을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도 기소가 확정되는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하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과 6일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구에 통영의 3개 전통시장, 우리 고성군의 2개 전통시장, 5개 전통시장을 전부 둘러봤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세월호 문제로 국회가 그만 좀 싸우고 지역 주민들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 살리기에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소비가 살아나도록 해주는 것과 둘째, 부동산이 정상화되어서 관련 일자리가 회복되고 돈이
돌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 그 예산 배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대략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참고로 세월호 충격으로 휩싸였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0.5%로 2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를 딛고 소비심리가 조금씩 개선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역 현장 경제의 근간인 부동산 심리도 서서히 회복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야당이 관련 입법과 지역 예산 처리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정쟁 국회 이제는 끝내고 모두 여야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국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제부총리 들어오십시오.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주신 김무성 대표님, 또 이완구 원내대표님, 또 서청원 최고위원님 부탁한 최고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정부 차원에서는 그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당하고 6차례 걸쳐서 당정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호영 정책위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위 라인하고는 당에서 또 반영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 관련 예산은 이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간 당과 그 논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해서 여러 공감을 형성해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그 우리 경제가 굉장히 그 축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을 해서 그 일본과 같이 그 구조적인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장적 운영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공감대 하에서 당정 협의를 이루었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출 규모가 대폭 더 늘려지지 않느냐 하는 당쪽에서의 그런 그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총지출 규모를 당초에 우리 계획은 3.5% 제가 그 세계경제팀이 들어오기 전에는 3.5%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5.7% 정도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초보다 한 8조 원 정도 늘어난 규모가 돼서 내년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한 20조 원 정도 늘은 걸로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조 원 정도 늘린 것은 그동안 통상적으로 추경을 금년에 만약 했을 경우에 한 7, 8조 수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을 했을 경우 할 그 규모 정도를 보태 규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8조 정도 더 늘린 이런 부분은 경제 활력을 제고를 하고 민생 안정 또 안전 분야 세월호 이렇게 안전 분야 중앙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안전 분야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금년 예산안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개별 사업보다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다소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보다 우리가 관리 대상 수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1% 정도 적자가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것은 현재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고 현재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도 충분히 관리가 안 난 수준의
1차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단기간에 재정 그릇을 조금은 해석이 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회복시켜서 재정 그릇을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고 또 국제기구 등 다른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또 우리 경제가 몇 가지 다시 불꽃 뛰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감한 그런 재정 정책과 함께 법령 개정 등 제도 개혁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재정만 확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게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구간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법령이 국회 선진화법 관련한 예산 관련한 제도 시행 첫해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에 계신 최고위원들께 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뒷받침을 해 주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첫 시행인 만큼 금년에 제도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 이 내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은 이 2차관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이 지금 재정건전성을 몇 프로로 보고 있으면 2.1%입니다. 과연 예상 1.1%가 1.2%였는데 그게 0.5%까지 정도 현재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몇 프로로 지금 금년 결산 기준으로 1.2%였는데 그게 0.5%까지 정도 현재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몇 프로로 지금 금년 결산 기준으로 1.2%입니다. 종합재정수준으로 재정건전성 재정건성이라 뭐 GDP 분의 35.8%입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계산 방법이 60%라는 거죠. 그것은 뭐 계산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아니, 정부에서 새로운 계산법을 작년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공기업 부채 또는 다른 부분 부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만은 제가 말씀 올리는 GDP 대비 35.8%는 국제 통계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그 공기업 쪽을 감안하셔야 방해하는 걸 국회에 있습니다. 아, 그거는 그렇게 관리하는 또 통계가 필요 있습니다. 재정건전화 문제는 걱정하면서도 지금 막 투자 활성화 위해서 민간들은 좀 끌어내고 이 인재 체계로 강조했습니다만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들의 투자 활성화 동시에 재정건전화 문제 걱정하면서도 과감한 투자를 하는 최근 부총리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3개월 동안에 정책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과 함께 150여 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16개 시도 의원들 간담회를 그동안 가져왔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원내대표가 의원님들 모시고 그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책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통해서 결국은 민의를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이 중요한 거니까 그 점을 좀 운영을 하셔서 정책위원장을 예결위원장과 긴밀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 먼저 금연종합대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최고회의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미 많은 의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수준이고요. 특히 청소년의 흡연율은 지금 OECD 성인 평균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이 흡연율의 문제는 지금 상당히 많은 조기 사망의 위험, 폐암의 문제,
또는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 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상 더 이상 방문을 놔둘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가격적인 정책과 또 비가격적인 규제 정책이 동시에 추진이 돼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20년에는 적어도 20%대로 흡연율을 낮춰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가격에 대한 그 상위를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평균 단백값은 2,500원입니다. 이것은 OECD 평균 수준이 6.4달러니까는 약 7,0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고 또 지난 2004년에 담뱃값을 인상하고 나서 10년 동안 고정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담뱃값이 점점 싸졌고 이런 것들이 일단 그 흡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다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담뱃값에 대한 문제 이것과 함께 그 비가격 규제로서 어떤 그 담배 해약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리에서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보안을 전접할 때 지자체에 돌아가는 몫이 얼마나 됩니까? 정보안을 전접 지자체에 돌아가는 몫이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세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은 담뱃값이 인상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그 제세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건강체계 부담금이나 그 말고 지자체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같이 함께 인상이 될 것입니다. 담뱃값을 얼마 올리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정부안을 전제로 내가 말씀드렸잖아. 네. 정부안을 전제로 지자체에 들어가. 그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담뱃값 그냥 뭐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복지부가 이제 소관일 텐데 담뱃값 가격 결정 구조는 복지부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담뱃값 가격 결정 메커니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같이 아니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주무부처라고 건강증면에서는 저희가 건강증진부담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관할을 하고 있고 아니 가격 가격 결정 구조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 네, 그거는요. 그 기본적으로 담배에 그 관련한 건강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정부처를 할 수가 있고요. 재원 측면에서는 지금 담배부가 합되는 여러 가지 그 부담금이 세금 또는 부담금이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지부가 물론 건강증진 기금이 가격 결정도 복지부가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정부 내에서 논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한 주무부처는 복지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